가자. 아무 가면 안 되겠는데. 안 못 가도 됩니다. 아니, 가자. 폴리시 가자. 옳지. 폴리시 가자. 옳지, 폴리시. 할머니 옆에 가나. 옳지. 자전거 온다, 폴리시. 사람들도 오고. 옳지. 가자, 가자, 이리 와. 폴리시, 이리 와. 옳지. 폴리시의 비유옥성입니다, 이게. 이럴 때 비유옥성을 가르치는 겁니다. 사람들이 많은 데서 비유옥성을. 폴리시, 이리 와. 폴리시. 옳지, 잘하네, 폴리시. 드론이다, 드론. 드론이다, 드론. 엄마, 저 드론 하늘에. 폴리시, 가자. 가면 내가 가자, 그냥. 폴리시 찾았구나. 내가 멈추니까, 지도 멈춘다, 이거. 하늘에 그 드론 찍는다고 멈추니까. 그게 중요하다. 이제 네 번째기 때문에 이제 자꾸 옆으로 붙으니까 다리에 부딪히려는 거고, 다른 데 쳐다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미리 불러야 돼. 가자, 가자, 이렇게 해야 돼. 그럴 때는. 옳지, 폴리시. 가자. 가자. 폴리, 가자. 옳지, 폴리시. 폴리? 폴리시가 지금 내 옆에 붙어 다니다가, 할머니 옆에 붙어 다니다가 하는데, 타인한테는 가질 않습니다. 할머니하고 지금 두세 번 산책을 했다고 이제 할머니 옆에 가는데, 제가 멈추면 할머니 옆에 있다가도 멈춰버립니다. 할머니 가도 멈추고 제 옆으로 와버립니다. 이제 그만큼 할머니랑은 좀 친해졌다는 거예요.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비유옥성이 가능합니다. 오늘 네 번째 시간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비유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, 이렇게. 옳지, 가자. 폴리시, 이리 와! 옳지. 이리 와. 이게 아직 완벽하게 교육이 된 게 아니고 네 번째 시간이고 교육의 시간입니다, 그냥.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. 폴리시, 이리 와. 옳지. 이리 와. 아주 한 번의 시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, 이렇게. 한 번 나쁜 습관이 들면은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요. 시간이 몇 배로 걸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줄이 없이도 리드줄을 잡은 것처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지금 이거는 교육이 된 게 아니고 교육 과정이잖아요. 가자, 폴리시, 가자, 고! 폴리시! 옳지, 가자. 옳지, 옳지, 옳지. 폴리야, 폴리시. 가자. 폴리시, 폴리시 가자.